자리에서 좀 일어나 주십시오. 그 국기가 좀 작게 돼 있습니다만은 국기에 대해서 경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국기에 대하여 경례.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부흥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에 호국 영령들과 순국 선열님들 그리고 민족운동 진영에서 헌신하다가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묵념을 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애국가 봉창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예. 예. 자리 정돈을 하겠습니다. 자꾸 지금 들어오시는데 그러더라도 입구에서 좀 조용히 들어오게 안내를 해주시고요. 들어오신 분들은 좀 자리 잡아주시고 청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주 많이 오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모두 우리 21세기 신문화 연구에 애정을 보여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정기 청회를 시작하는데 그 경과를 조금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일 날 저희 모임 강의 시간에 강의 끝나고 나서 운영위원회를 소집한다고 공고를 했습니다. 11월 14일자로 그리고 11월 14일자에서 운영위원회를 소집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진행 장소는 종로가 천도교구교당입니다. 그 자리에서 회부된 안건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는 정관 개정의 건이었는데 정관에 대해서 특별히 아무런 이의가 없어서 그대로 통과시키기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이 됐는데 이 정관에 대해서 특별한 개정이 없다는 안건을 여러분들한테 올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됐던 정관 개정은 특히 무엇이 있었는가 하면은 회장의 임기하고 그 다음 공동회장을 두는 문제 두 가지가 있었는데 임기는 현재 2년제인데 그것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고요. 또 공동회장도
우리 모임의 확대 발전을 지향한다는 의미에서 또 그대로 두기로 했습니다. 아무튼 정관 개정에 대해서 다른 문제 아무런 손댄 게 없는데 여러분들 정관 개정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면 박수로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건은 그 1년간의 그 회비 관계인데 저희 모임은 매월 초에 월 회비 수입 지출을 보고해 왔습니다. 1년 내내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거기에 이의가 그동안 없었습니다. 따라서 그 매월 회비 얻은 것으로 결산서를 가름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또 우리 다음 카페 들어와보면 그것이 공고가 되어 있어서 언제든지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회비 관계는 저희 모임에서 금년 7월 달에 그 한탄각 야외에 가서 한 30분이 가가지고 한여름 더위를 좀 식히고 왔고요. 또 가을 들어오면서 그 레이저 빔 기구를 우리가 준비했습니다. 중고를 썼지만은 샀지만 아주 성능이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PTT 강의를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겠는데 그게 비용이 한 60만원 지출됐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잔고는 남아있지 않습니다만은 저희 모임은 언제나 하고 싶은 일이 있을 때는 회비를 걷어서 이렇게 지출하는 그런 그 전통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단체는 빚이 하나도 없는 하고 싶은 일도 마음대로 하는 부자 단체라는 것을 좀 알아주시고 결산 서류에 대해서 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예예. 예. 그 다음은 잘 안 보입니다. 그리고 운영회의에서 오늘 날짜를 잡았었고요. 또 장소는 그 후에 공지를 해서 이렇게 많이 오셨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가장 중요한 회장 선출권이 있는데 그날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된 것이 결정적은 아닙니다. 어떤 모임이나 이 총회가 최고의 의사결정기구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더 좋은 분을 추천해 주셔도 좋고 의견이 없으면은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기본 안으로 해서 처리해 주셔도 되고요. 그날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안은 제가 회장 임기를 1년짜리 2009년, 2010년도 또 2011년도 1년짜리 두 번 그리고 2011년부터 2013년까지 2년짜리 한 번 기수로 하는 3기가 되고 연수로 하는 4년의 회장을 미력하나마 했는데 제가 그 운영위원회 석상에서 이제 좀 짐을 좀 덜게 좀 해달라고 해서 여러분들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후임 회장으로 또 제가 천거를 했습니다. 우리 저 민족운동 진영의 큰 별이고 또 열정이 뜨겁고 넘쳐나는 현재 김정식 총재를 21세기 신문화연구회 차기 회장으로 천거를 해서 운영위원회 석상에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받았는데 이 자리에서도 차기 회장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 있으면은 얘기해 주시고 의견이 없으면은 박수로 동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좀 잠깐만요. 의견 있습니까? 네. 한 말씀. 한 명은 의장이 2명인데 왜 한 명만 얘기를 했냐면 나머지 한 명은 누구냐고 얘기해요. 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운영위원회에서 공동회장제를 두기로 했지만은 저희 모임에서 공동회장제는 상임회장이 추천해가지고 총회 석상에서 보통 동의를 받고 이렇게 합니다.
또 어떤 모임이나 마찬가지로 책임자가 분명해야 그 회가 발전하기 때문에 우리 모임도 상임회장 체제입니다. 그래서 차기가 공동회장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기 회장으로 지금 선출해 주셨으니까 해주신 이제 우리 김영식 회장님한테 이림을 하고 그분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합시다. 예, 그렇게 예, 감사합니다. 예, 예. 그리고요, 우리 저 차기 회장 이제 선출이 되셨습니다만은 그 김영식 현재 김영식 회장님이 운영회의 석상에서 만일 여러분들이 회장으로 뽑아 주신다면은 하고 싶은 일을 의사를 표시했는데 이걸 문서로 다 나눠 드려야 되지만은 물론 다음 카페는 다 올렸습니다만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우리 21세기 신문화연구회가 만 25년 만 20 횟수로 25년이 됐는데 독자적인 사무실을 못 갖고 있어요. 그래서 독자 사무실 확보에 대해서 노력하시겠다는 말씀을 했고 두 번째로는 우리 모임이 또 사단법인화가 안 되어 있는데 사단법인화도 노력하시겠다 그랬고 또 출판사 등록도 좀 해서 우리 모임은 다들 그 연구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항상 아쉬운 부분인데 하시겠다 그랬고 그 다음에 또 기금도 좀 더 확충해도록 노력하시겠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큰 뜻을 품으신 분한테 제가 차기 회장 자리를 넘겨줘서 대단히 영광스럽습니다. 이것으로 제가 1부 사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이제 2부 사회는 넘기겠습니다. 21세기 연구회로서 안녕하세요. 김상우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먼저 그 지난 25년 동안 21세기 신문학 연구회를 이렇게 이끌어오신 전 회장님과 또 여기 있는 회원 모든 분들 우리 모두가 박수 한 번으로 이 즐거움을 표하고 싶습니다. 모두 박수 한번 치고 시작을 할까요?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논하고 또는 문학을 논하는 시대에서 이제는 현 정부에 들어와서 창조 정부를 부르짖듯이 이제는 새로운 시대에 우리가 가야 됩니다. 예전에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 6.25 전쟁을 일제시대를 겪고 6.25 전쟁을 겪고 또 정치의 파동 그 격동의 시대에서 잘 살아보겠다고 열심히 옆과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달려오신 분들입니다. 근데 오늘에 와서는 그에 대한 보답이 과연 있느냐. 또한 우리 후손들이 여러분들이 띄운 만큼 우리의 정신세계를 이어받았느냐. 이제 그게 문제가 됐습니다.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21세기 신문학 연구회가 여기에 아주 중요한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앞으로 제출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은 믿습니까? 믿습니다. 자, 그럼 먼저 전임 그 이두훈 그 회장님은 이제 그간 2년 동안 4년 동안 수고하셨는데 여기서 그 감회가 남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 대한 말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박수로 좀 해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21세기 신문화연구에 참여한 것은 1990년도 5월쯤으로 기억이 되고 또 우리 웹사이트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모임은 89년도 12월
달에 출범을 했고 제가 한 5개월 후에 참여를 했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이 모임에 참여할 줄은 몰랐어요. 또 중간에 그만둔 적도 많지만은 항상 그 애정을 갖고 있었고 그래서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우리 21세기 시민화 연구회 재미있지 않아? 그러니까 재미있다 그래요. 재미있고 없고의 답은 이 모임이 계속 사람들이 오고 오래된 회원이 많고 또 여기 모임이 아니라 말하자면 오프라인이죠. 딴 데서도 또 이렇게 많은 모임을 갖고 하면서 여기까지 왔다는 얘기는 21세기 시민화연구회가 참 재미있는 단체가 아니겠느냐. 또 우리 모임에는 거의 17년, 18년 그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돌아가실 때 연세가 또 몇 세인가 몰라 97세인가 8세 됐던 여민수 선생님이라고 좌익 문학활동을 하다가 연좌에 걸려가지고 숨어 살기를 한 20몇 년 했다가 노태우 정부 때 해금 작가예요. 그래가지고 해금되고 한 2, 3년 있다 우리 모임에 알고 나서부터는 돌아가실 때까지 개근하신 분이에요. 연세가 많은데도. 그 얘기는 우리 21세기 모임에 대해서 어떤 설명이 되지 않겠나. 또 그분은 작가인데 책 속에서도 자기가 당신이 살아본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는 게 21세기 신문화 연구회라고 글을 남겼고 그 글이 남산의 타임캡슐 속에 들어가 있어요. 이런 단체에 제가 이론으로 참여했다는 것을 참으로 영광으로 생각하고 우리 모임에 나오신 분들은 참으로 다 정들은 얼굴들입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격려 속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 회장 김정식 씨는 아주 유능하신 분이라서 우리 모임의 획기적인 장기가 마련되리라고 생각해서 그것 또한 제가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 이 회장님한테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저 새로운 그 회장님으로 계신 저 근산 김정식 총재님을 말씀드리면 현재 그 사단법인 농촌경제 살리기 운동본부의 그 회장님으로 계시면서 앞으로 아까 서두에 그 전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1세기 신문학 연구회가 새로운 틀바꿈, 새로운 변혁, 그리고 좀 더 나은 발전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 이끌어 주실 근산 김정식 회장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근산 김정식입니다. 존경하고 또 사랑하는 회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대단히 반갑고 고맙습니다. 저는 오늘 지그재그로 좀 갈짓자 걸음을 걸으면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막상 서고 보니 지난 과거사가 주마등처럼 왔다가 스치고 지나가는군요. 제가 서기 연호를 대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인식하기를 우리 나라의 역사인 단기보다는 서기를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1979년 12.6 이후 그 다음에 1980년 연초부터 이 민족운동 현장에 뛰어들어서 금년까지 34년째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서두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는 민족운동 현장에 속된 말로
구경을 했다면 그 누구 못지않게 구경을 많이 했고 경험을 했다면 또 누구보다도 많은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사회 여론에 무서운 칼날을 들이대고 예스를 휘둘렸던 적도 더러 있었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민족 운운하는 현장을 가서 보면은 첫째 가난하기가 이를 데 없고 또 나이 많이 잡수신 웃 어른들만 계시고 젊은이들이 없는 현장입니다. 그리고 자기마다는 뜨거운 열정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너무 잘들 나셔가지고 자기 주장만 하다가 판이 깨지는 걸 많이 봤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가서는 안 되지요. 근데 이 사람은 가슴 아픈 과거를 굳이 기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다면은 그렇게 처음에는 가진 돈 있다고 해서 그 돈 뿌리는 재미로도 살아봤습니다. 유명한 대학 교수님들, 박사님들 하는 분들 모셔다가 세미나도 많이 해보고 그런데 이래저래 미천이 다 거들나고 나서 가난뱅이 시절부터 민족운동권을 들이다 보니까 그때서 새로운 모습이 보여요. 새로운 방향이 보여요. 그러나 그때는 이미 제가 모든 걸 다 털어버리고 맨몸뚱아리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그래도 마지막 몸부림치는 과정에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자리에 오늘 분명히 제가 초대를 했습니다만 오시지 않았는데 박영록 총재님을 제가 모시고 4년 7개월의 세월을 보내는 동안 정말 저는 아롱진 꿈을 꾸었습니다. 심지어는 저 38선 넘어 북한의 김정일이까지도 우리 민족을 위해서 이 조국 통일을 위해서 가슴의 문을 열고 대화를 하기를 원해서 북한으로부터 북한 방문 승인증까지 교부받아가지고 초대장을 받아가지고 우리 남한 정부로부터 우리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북한 방문 승인증을 교부받아서 중국을 넘어갔습니다. 북경 호텔에서 북경 그 호텔에서 세미나까지 했습니다. 그러는 과정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북한의 방문은 취소가 됐습니다. 저들이 취소를 한 게 아니고 우리들이 책임이 다하지 못해가지고 취소가 됐습니다. 그것은 제가 생존해 계시는 어른에 대한 예의가 아니기 때문에 또 모셨던 자로서 예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굳이 밝히지를 이 자리에 못하겠습니다만은 어찌됐건 저는 중국에서 두 달 동안 전국을 배회를 하다가 우리 박영록 총재님에게 총재님을 모시고 민족운동을 함께 못하겠습니다 하는 말 한마디를 남기고 전년발이 길을 걸어온 지 벌써 10년이 넘는 세월을 저는 보내왔습니다. 그러면서도 단기 연화와 음력 개천절 부활에 대한 그 뜻을 굽히지 않고 매년 음력 개천절 행사만은 변함없이 이 사람이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는 과정에 물론 초창기 때 21세기 신문화연구회 관련을 안 했던 건 아닙니다만 새로운 민족운동의 본물을 터보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21세기 신문화연구회는 89년 12월 17일 출발했으니까 앞으로 향후 10일 후면은 오늘이 7일이니까 10일 후면은 25년째가 되는군요. 그러면 우리 21세기 신문화연구회는 매년 매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이 25년을 달려온 단체입니다. 여러분 요새 누가 속된 말로 갈비탕 한 그릇 줄 거니까 어디 오라고 해도 누가 이렇게 쉽게 옵니까? 그런데도
우리 21세기 신문화연구회 회원 동지 여러분들께서는 25년을 함께 달려오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과정에서 보니까 무언가 이제는 좀 새로운 어떤 그 시대적 패러다임을 제시를 하면서 우리가 말하는 어떤 21세기 신문화라고 했으니만큼 어떤 그 외세적인 그런 문화라기보다는 우리의 혼, 우리의 정신, 우리의 어를 되살릴 수 있는 그런 단체로서 뜻을 가지고 세계화로 나아가야 되겠다고 하는 저 절실한 생각을 해왔었습니다. 그런 과정에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못난 사람이 21세기 신문화연구회의 회장직을 맡게 됐습니다. 물론 무거운 중압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남은 생을 21세기 신문화연구회와 더불어서 의지어린 뜻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의지어린 그 뜻은 저만의 뜻이 아니고 우리 회원 여러분들의 뜻이고 우리 사회 모두의 뜻이고 이 민족의 뜻인 겁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 그 21세기 신문화연구회가 정말 그 가난함 속에서 강당을 이리 옮겨가고 저리 옮겨가고 그런 수 없는 반복을 되풀이하는 것을 보아봤습니다. 그래서 마침 제가 이 준비하는 과정에 그 강당을 멋지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보고의 말씀을 드리고 우선 그 인사동에 가면은 백상빌딩 아시죠? 네. 예. 그 백상빌딩 그 2층에 그 인산가에서 쓰고 있는 그 강당을 저희와 더불어서 함께 쓰기로 약속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마침 그 인산가는 저희 그 함양 고향 쪽에 그 후배되는 분이 그 경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좀 특별히 부탁을 드려서 함께 더불어 공전 쪽 입장에서 뜻을 맞춰 가보자. 그래서 그 인상과 그 강강을 저희들이 이용하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앞으로 이 계획입니다만은 21세기 신문화연구회의 연락 사무실을 요 시내 중심에다가 바로 이 거리에서 멀지 않은 곳에다가 분명히 또 사무실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 사랑방 공담하는 식으로 그렇게 운영체제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다 더 횡적으로 가지를 벌리고 또 벌려서 우리 사회에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우리의 뜻을 키워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젊은 세대로 새로운 수혈을 해서 시대 부흥에 맞춰가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함께해 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에게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오늘 25년째 되는 총회하기보다는 밝은 총회로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은 우리 단체가 이제는 사단법인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침 제가 여기 입회 원서를 제가 일단은 인쇄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은 저와 더불어서 여러분 모두가 함께 발기인이 되어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인 자가 이렇게 생겼죠? 네. 서로 우리 경상도 말로 네캉 네캉 우리캉 너, 나, 넌 이꼬로 우리입니다. 혼자만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과 더불어서 여러분을 모시고 21세기 신문화연구회를 열심히 한번 여러분과 더불어서 펼쳐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모쪼록 건강하시고 교회 가시는 모든 일들이 만사 형통하시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저 김총재님을 그 오늘 취임하신 이제 김정일 총재님을 글쎄 제가 젊은 사람으로서 참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왜 우리는 그 개천절을 서기로 하는지 왜 우리는 단군 할아버지가 근원인에도 불구하고 서기로 하는지 이제 그러한 모든 문제의 해결답을 또한 그걸 바로잡고자 하시는 그걸 보고 제가 존경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아주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김 총재님께서 끝내 당신이 갖고자 하는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게 바로 우리 민족이 갖고자 하는 꿈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용기와 힘을 잃지 말고 꼭 이루시라고 뜨거운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 김 회장님께서 21세기 신문학 연구회가 강당을 예, 마련한다는 것에서는 참 고무적이다 생각을 합니다. 이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새로운 변혁을 가져야 된다. 변화를 가져야 된다. 거기에 아주 적임자를 이렇게 회장을 모신 것 같아서 아주 기쁩니다. 그리고 사단법인화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에 아까 회장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렸듯이 우리 모두가 발기인이 돼서 이제는 좀 더 우리 대한민국을 우리 한민족을 좀 더 세계의 이 글로벌 시대에 우뚝 설 수 있도록 힘이 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생명과학문화원의 원장이신 김영학 원장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어디 계시는지 김병학 원장님 어디 있죠? 아 예. 와서 축사를 부탁드립니다. 예, 전부 다 한번 보게요. 불편하시겠지만은 좀 이제 조심스럽게 걸으시면은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병환 원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와보니까 제가 여기 참여한 지가 한 20년 넘어 되는데 많은 새로운 분들이 참여를 하시고 그래서 낯선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단체가 발전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대단히 소망스러운 일로서 아주 기쁩니다. 이게 제가 수차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은도 21세기가 되기 전에 한 10년 전에 출발을 했는데 21세기에 들어선 지가 뭐 한 10여 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이 명칭이 아주 굉장히 멋지거든요. 아마 여러분도 명칭이 멋있어서 그래서 모두 열성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만은 21세기를 준비하는 이거는 내가 지어낸 소리입니다. 새로운 문화의 연구회란 말이죠. 그러면 새로운 문화를 우리가 창출해야 하는데 여태까지는 그렇다한 새로운 문화를 뭔가 창출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마침 오늘 새로 회장님으로 초대된 분이 그동안에 여러분도 수고를 많이 하셨지만은 또 새로 부임하시는 분이 열정적으로 이 회를 이끌었다고 하니까 뭔가 이 명칭에 맞도록 새로운 문화의 창출에 뭔가 결실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말씀과 같이 21세기 신문학 연구회는 새로운 변화를 가질 거라고 믿습니다. 다시 한번 원장님에게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축사를 해주실 분은 천도교 전 교령이신이었던 이철기 님께서 축사를 해주겠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우리 지도자님들이 많이 나와 계셔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 21세기 신문화연구회가 정말 다른 사람에게 기대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의뢰하지 않고 자기 지갑 열어가면서 자기 몸과 자기 마음과 자기 지갑으로서 이렇게 22여 년간을 이렇게 나오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선진 대한민국이 되고 또 우리 국민들이 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계시는데 정말 좋은 일 하십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참여한 지가 몇 년, 몇 개월 안 됐습니다만은 저도 같이 하기로 했고 앞으로 우리 오늘 새로 모신 또 김정식 새 회장님, 지금까지 고생하시던 이공훈 회장님 비롯해서 여러 지도자님들께서 지금 하시던 대로 더욱더 힘을 내 가지고 잘 하시면은 우리 21세기 신문화연구회가 정말 대한민국 국민으로부터 칭찬받고 박수받는 그런 좋은 단체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해서 아주 즐겁게 생각을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그 하늘 역사 정신 선약 연합 총재님이시면서 개천민족회 명예 총재님이신 박종호 고문님께서 나와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현 옆에 오니까 무척 든든하고 좀 앞으로 미래가 창창할 것 같습니다. 우선 제 소개를 하는데 저는 일솔 호는 이름은 박종호입니다. 나이가 좀 많아서 그렇지 좀 92살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보시는 분은 안 믿을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고 현재 내가 이 21세기 신문화협회에 참가한 지는 얼마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몇 번 지난번에도 강의를 좀 하고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여러분들 그동안에 수고 많이 하시고 더군다나 이공훈 회장님도 그동안에 몇 해 동안 수고하셨는데요. 이어서 더군다나 김정식 회장이 아주 소신껏 그 정녀에 들어서 정말 우리가 현재에 기대했던 인물로서 거듭날 수 있는 큰 인물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이건 혼자만 되는 게 아니에요. 역사는 혼자 만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변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분들이 힘을 합치고 한 방향으로 그분을 기리고 기록을 해가지고 21세기 신문화연구가 오늘 이상의 큰 발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현재 왜 우리가 통일이 안 되느냐? 오늘날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자꾸 생기느냐? 뜻대로 안 되고 이건 민족 진영에도 책임이 크지만은 일단 뭐니 해도 우리가 역사를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역사에 대한 사명감, 역사를 바로 우리가
실천해 나가야 되는 그런 사명감들이 없어서 그래요. 그건 뭐냐 하면은 한 나라를 바로 잡으려면 세우려면은 역사를 바로 알아야 돼요. 역사가 정확히 밝혀지지 않으면은 그 나라, 그 민족은 뿌리가 흔들리잖아요. 뿌리가 흔들려가지고는 하나도 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역사를 정확히 밝히고 정확한 우리가 과거 역사를 밝히고 그리고 미래를 향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무슨 아까도 얘기 들었는데 우리가 모임을 하면은 그 토론 문화가 잘 안 갖춰졌어요. 될 수 있으면은 듣기 싫어도 반대되는 의견이라도 끝까지 들어서 모든 사람들 싫어하고 그리고 다시 또 그 창출하려는 그런 문화를 입시기 앞으로 되기를 거듭 부탁을 드리면서 마지막 한 가지 여러분들 스마트폰 가졌죠? 스마트폰 하다가 고조선의 등불을 쳐보세요. 그럼 이 사람이 나오고 또 인터넷도 고조선의 등불을 치면은 일선 박조가 나옵니다. 이건 세계 어디 가든지 나오는 거예요. 그만큼 그 고조선이라는 그 책을 내가 여러 번에 걸쳐서 찍어서 우리 민족 시장에 전부 무료로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그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고 이거는 뭐 사관학회에서도 현재에 그 갖다가 교양서적으로 쓰고 있어요. 근데 우리 민족 시장은 잘 몰라요. 심하다. 여러분들 당장 여러분 알 수가 있어요. 고조선의 등불. 그거 보면은 거기 보면은 구글창이 있어요. 구글창에다 고조선의 등불 누르면 우선 일단 이제 나오는데 거기에서 잃어버린 고조선이 나오고 그 다음에 위에 보면은 거기에 목록조선이란 목록고조선이라는 게 목록에 그걸 누르면은 위에 별자리가 까만 게 나고 그걸 누르면 155가지의 글이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현안 문제예요. 앞으로도 그렇고요. 그런 문제들이 그 속에 많이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육자료로서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생각을 하고요. 그걸 다른 데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입시기 문화, 신문화가 계속 발전되기를 이 사람도 앞으로 힘다하는 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약속을 드리고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원장 그 고문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제가 주제넘는 얘기일지 모르겠지만은 예, 토론 문화라는 것을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요즘은 다 아시다시피 예, 토론을 하는데 주제를 놓고 그 주제에 가는 것만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 발표자는 시간을 딱 정해놓고 얘기를 해요. 이제 예전에 우리 이제 토론은 한 사람이 그냥 쉽게 얘기해서 서열이 딱 정해져가지고 어른 아니면 뭐 직이 높으신 분 아니면 목소리 큰 사람 이 사람이 한번 입을 열면 전부 다 가만히 있죠. 뭐 그게 이제 노래방 가면은 마이크 잡은 사람이 왕땡이잖아요. 나머지 전부 다 탬버린 가지고 땅땅땅땅 하고 예, 그러는데 예, 말씀해 토론 문화라는 것은 예, 사회자의 통제하에 각자가 자기 의견을 요약해서 예, 할 수 있는 또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그래야지만이 예, 발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예, 그러한 부분을 좀 지적해 주신 것 같은데, 아무튼 21세기 신문학 연구회가, 예, 새로, 예, 취임하신 근산 김정식 총재님에 의해서, 예, 큰 발전, 그 발전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물론 저도 포함되지만은, 예, 힘을 실어주고, 또 따르고, 내 주장이 아무리 옳다 할지라도, 이미 여러분 주장을 다 하셨다고 저는 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어르신들 주장 이미 60년, 70년, 80년을 해오셨어요. 근데 그 주장을 누가 받아주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어가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근산 김정식 총재님께서 하시겠다니까 많이 후원해주고 내 주장이 아무리 옳아도 우리 새로운 김 회장님께서 한다면은 지지해주는 것이 이 21세기 신문학회를 발전시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주제넘게 이런 말씀을 드려서. 그러면 다음으로 내빈 소개를 회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예,
마이크를 또 잡았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다른 데 가서는 일명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 대한민국 김서방 김아무아무게 제가 자주 그러거든요. 근데 진짜 저 대한민국 김서방이 뭐 한다고 하니까 그 실제적으로는 초대 안 하셨던 분들도 여기 참석하신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예, 고맙고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21세기 신문화연구회의 고정 회원님들을 제외하고 물론 뭐 그 왔다 갔다 하신 분들 계시기는 합니다만은 좀 생소한 분을 기준으로 해서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우선 저 우리 강석희 박사님. 여러분 뭐 하도 많이 왕래하셔서 잘 아시죠? 그 다음에 우리 박광태 우리 저 회장님. 우리 또 민족진영이 뭐 잘 아시죠? 그리고 저쪽에 우리 저 그 이계영 우리 저 총재님. 저 사적으로 저하고 동갑내기 친구입니다. 그리고 우리 저 이판석 우리 저 총재님. 그리고 우리 저 한국 뿌리 방송 우리 사장 홍윤성 씨. 예. 그리고 우리 그 NGO 연합 생명운동 NGO 연합의 우리 강홍남 총재님. 예. 그리고 바로 그 NGO 연합 그 윤문도 회장님. 그리고 우리 김강락 원장님. 그리고 우리 저 이은하 교장 선생님. 송강호 박사도 왔습니다. 아, 근데 우리 또는 우리 또 야, 우리 저 예, 우리 21세기 저 우리 전 회장님도 하시고 또 이렇게 저 하셨던 분이라서 그러는데 우리 저 송강호 교수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우리 저 우리 함은삼 우리 선배님. 그리고 아까 나오셔서 축사하셨던 어른들은 다시 소개를 안 드려도 되시겠죠? 네. 예, 그리고 또 우리도 우리 이 회장님이 좀 소개를 좀 이렇게 좀 하면 어떨까? 예. 회장님을 예. 좀 우리 예. 예, 우리 예. 회장님 역사. 예, 예. 역대 우리 저 박산천 회장님 일어나서 인사 좀 받으십시오. 박수 좀 부탁드리고요. 그거 우리 저 뭐야 우리 뭐니 자주 나오던 분들은 좀 양해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우리 저 뭐 우리 모임이 자주 나온 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또 새로운 분은 제가 잘 모르겠고 아 우리 저 김성일 선생님은 저 오래가만 나왔는데 김성일 선생님 예 인사 한번 받으시고 예 또 우리 이기용 선생님 예 일어나서 인사 좀 받으시고 아 일어나시죠 예 예 아 그래도 연세가 있으시니까 아 그리고 또 우리 박기배 회장님 저기 보이네 저, 예 예, 일어나셨죠. 예. 우리 모임이 오래됐고, 그래서 그렇겠지만은, 우리 회장은 또, 우리 모임은 공동회장제를 운영했기 때문에, 공동회장까지를 전부 포함하시면은, 회장을 역대 하신 분이 한 20명 정도 됩니다. 참으로 많은 분들의 각고의 노력이 오늘을 이루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 일일이 인사를 안 시켜줘도 예, 양해를 바랍니다. 그리고 뭐 거의 여자분들은 이름은 안 되는 것을 원하더라고요. 근데 저기 우리 저 우리 21세기 신문화연구회 아마 그 한 번 나왔나 그런 거 기억을 하는데 우리 저 일산의 윤 여사님. 그리고 여기 또 이 여사님
여기 여러분 아마 우리 저 박영호 총재님 이제 몇일 적에 사무실에 4년 5년 무료 봉사를 하신 분인데 좀 병이 나셔가지고 환자라서 좀 그렇습니다. 여기 우리 저 예산님. 그리고 여기 우리 저 사단법인 민족문화 통일회 아주 민족문화 통일회가 아니고 농촌경제 살리기 국민운동본부 우리 저 초대 회장님이시고 지금 우리 총회장님이신 우리 저 김명규 회장님. 그리고 우리 저 성영환 교수님. 아, 저 깎으면 되는데 또 그 옆에 우리 저 정판기 우리 총재님.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순서가 우리 저 직제 구성에 대해서 뭐 좀 발표할 좀 이렇게 좀 말씀드려야 될 순서 아닌가?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 사단법인 단체에서는 그 직제 구성을 이제 딱 표시를 하면은 그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우리가 사실은 우리 21세기 신문화연구회는 고무줄식으로 이렇게 내렸다 땡겼다를 좀 하고 좀 여유로움이 좀 많이 있었던 단체입니다. 그런데 저와 더불어서 함께 그 할 공동 중말하자면은 그 회장 제가 이제 상임회장이 이제 여러분을 선출해 주셨고 여러분에게 이제 일단은 제가 임명을 해서 여러분의 동의를 구해서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와 더불어서 함께 어깨동무를 함께 해서 우리 21세기 신문화연구회를 함께 이끌어갈 한 분을 제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 사이버 국회 의장님으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는 우리 오재영 우리 저 의장님을 또 우리 공동 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한 말씀 하시죠. 올라와서. 아유, 반갑습니다. 아, 지금 갑자기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사실. 저하고는 저 김정식 회장님과는 갑자기입니다. 갑자기. 나이가 같고 또 뜻이 같아서 여러 일을 같이 좀 도모하다가 제가 아마 제 심부름 시킨 게 제일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가 지금 사실 21세기 신문화 연구회를 접한 지는 지금 1년여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또 이공은 회장님께서 제 강의를 열심히 또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여러분들하고 비교적 뵐 기회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사이버국회를 운영하면서 민족진영과 더불어서 대한민국이 홍익세상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모든 강의가 홍익정신 홍익 세상에 집중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우리 김성식 회장님하고 뜻이 맞았다고 생각하라 봅니다. 앞으로 이 같은 동갑 회장님, 상임 회장님을 잘 모시고 21세기의 새로운 문명, 새로운 문화, 즉 대한민국이 세계 평화에 기하는 홍익 증세로 대한민국이 빛나고 남북 기분이 되고 한민족이 하나로 이어지는 날까지 그 기틀을 만드는데 힘을 쏟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저 여러분들한테 좀 박수를 한번 더 요구를 해야 되겠어요. 왜냐면요, 우리 저 오재영 우리 공동회장께서 본인 입으로 동갑이라고 그랬죠. 예. 근데 제가 생일이 몇 달 더 빨라요. 근데 한 번도 저한테 형님 소리를 안 했거든요. 여러분 형님 소리 한번 듣게 박수 한번 쳐주실랍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냥 너무 딱딱한 것보다는 이래가면서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그리고 우리 사실은 우리 사무총장 제 자리가 또 있고 또 총무 자리가 있고 또 우리 그 여성의 회장이 있고 또 부회장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오늘 그 같은 공동회장 한 분하고 사무총장까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발표를 해드리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함께 상의를 해서 제가 추천을 해서 결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좀 동의하신다면 박수로 좀, 감사합니다. 여러분 박수로 동의해 주신 거 책임 느껴서 제가 잘 모셔서 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그러면 사무총장은요, 우리 숙규현 씨 일어나시죠. 우리 이분을 제가 사무총장으로 명을 했습니다. 이제는 좀 새로운 이 패러다임으로 좀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 수요를 아까 내가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또 많은 또 주변 그 회원 동지들이 있습니다. 뭐 기대에 부응하도록 열심히 할 겁니다 아마. 잠시만. 반갑습니다. 저는 숙기원이라고 합니다. 성까지 바꿔가면서 거듭나고자 하고, 제가 나무 같은 기린편의적인 삶을 살고자 합니다. 저 성씨를 확실히 밝히자면 김씨인데, 대동여지도를 만든 김정호 후손입니다. 예, 34대선이고요. 제가 이걸 맡아야 될지 이런 건 아직 잘 모르지만요. 모르기 때문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저는 제가 가진 힘은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SNS를 통해서 우리가 젊어지고 또 거듭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회장님이 명하는 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 뭐 행사는 이렇게 이제 됐습니다만은 뭐니 뭐니 해도 저한테 빠른 기회를 좀 주시겠습니까? 좋습니다. 예. 잘했네. 모르겠어요. 나 보세요. 근데 내가 이런 데 적었죠. 지리산으로. 네, 안녕하세요. 저 박찬입니다. 저는 21세기 신문화연구회에 참석한 지가 3년이 넘어서 지금 4년째 됩니다. 근데 저는 그동안에 와서 지켜보면서 21세기 신문화연구회가 좀 바뀌어져야 되겠다, 더 발전을 해야 되겠다, 이런 관점에서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21세기 신문연구회가 보다 더 발전을 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새 역사를 창조하는 데 기여를 하는 방향으로 한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나와서 보니까 지금 제가 돌린 유인물에도 표현을 했는데, 와서 보니까 뭐 경로당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제가 지금 현재 65세입니다. 1949년생이요. 근데 저보다 더 선배님들입니다. 거의. 그래서 우리 21세 신문화연구회를 발전하기 위해서는 젊은이들을 많이 이렇게 끌어들여가지고 평균 연령을 낮추자 이겁니다. 근데 평균 연령을 낮추기 위해서 젊은이들을 많이 유인하기 위해서는 제 나름대로 생각해보기를, 여기에서 좀 모든 학문 잡다한 학문을 잡학을 다 취급을 하고 있는데, 그 이제 형이상학 같은 학문은 좀 지양을 하고, 우리가 젊은이나 늙은이나 공통적으로 관심을 많이 갖는 그런 관심사항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정치입니다. 정치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관심을 많이 기울입니다. 또 참여도 하고 싶어 하고, 정치에 대한 욕구가 없는 사람은 아마 별로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21세기 신문화연구회에 강의하는 그 시간을 한 2분의 1 정도를 정치를 토론도 하고 논쟁도 하고, 정치학 박사님들 모셔서 정치학 강의도 하고, 이래 하면은 젊은이들을 많이 유인할 수 있지 않을까,
이래 생각해봤습니다. 두 번째는 국학을 위주로 하자는 것을 제가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보다 앞으로 살아가야 할 시간이 적게 남았습니다. 여기 나오신 분들 모두가. 그러나 우리가 남은 여생에 국학을 하기에도 시간이 많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국학을 위주로 여기서 학문을 연구를 하자. 사실 우리는 역사와 우리의 조상님들이 이렇게 살아오신 정신사를 상실했습니다. 지금 이거를 상실하니까 정신을 잃고 내가 발을 딛고 서 있는 이 땅이 지금 어디인지를 분간을 못합니다. 지금 현실이.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고 그냥 구경만 하고 갈 게 아니라 우리 후손들은 우리같이 살지 않게 바른 길을 잡아줘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 후손들한테 이걸 바른 길을 잡아주지 못하고 간다면은 우리는 직무유기입니다. 조상으로서 할 일 못하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 보면은 국학이라는 정의를 가장 제가 마음에 들게 내리신 분이 있습니다. 내가 책을 그걸 두 권을 봤는데 지금 단학 그 단월드의 이승은 총재 그분의 책을 내가 두 권을 봤는데 국학을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국학은 뭐냐? 지금 국학을 한다는 학자들이 한국학을 갖다가 국학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한국학은 뭔가? 네. 네. 우리나라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든 학문을 한국학이라고 한다면은 의례의 사상이 들어오기 전에 순수한 우리 조상들의 학문, 가르침 이것이 국학이다. 즉 유교, 불교, 도교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 학문이 있었다. 정신세계가 있었다 이겁니다. 이게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거를 상실을 해서 그걸 모르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국학을 위주로 하자. 그래서 우리의 한민족의 번지수를 제대로 찾아놓고 우리 후손들은 우리 번지수를 제대로 따라와서 대한민국이 한번 세계를 이끌어가는 이런 한민족의 시대를 열어가자. 그게 시대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거를 네. 제안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멋있어요. 예, 뭐 이 밤이 뭐 새고 또 새더라도 다 얘기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좀 그치고요. 일단은 식사를 이제 하셔야 되겠죠. 예. 네. 그래서 식사를 하시고 그다음에 그 제가 이제 저 앞에 소리 요란하지 않습니까? 좀 부럽죠. 아 우리도 그 저 앞에를 능가하도록 한번 돌아보십시다. 제가 이 사장하고 특별히 협의를 해가지고 그 협상을 했습니다. 예. 네, 여기서 마음대로 놀 수 있도록 허용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계산 논리로 따지면 출소님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사실상 오늘 토요일 날 오후에 장소 임대가 안 되는 곳입니다. 예, 그랬는데 어찌됐건 제가 강제 집행을 좀 했습니다. 예, 여러분 그러니만큼 함께 좀 식사 마치시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술도 한 잔씩 드시고 또 이 앞에 이제 그 콩나물 대가리 그 뭐라 합니까? 그 좀 한번 좀 어울려 보셔야지요. 여러분 예, 함께 여러분 식사 준비해서 대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 봐요 그 앞에 야 빨리요 저 식사 그리고요 식사는 우거지 국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저기 저 돈가스가 있고 생선가스가 있고 뭐 그런 정도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중에서 선택을 하셔서 드시면 되고 뭐 술은 너무 많이 잡수시면 좀 그렇고 어찌됐건 적당히 흥에 취할 수 있을 정도는 드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21세기 신문화가 잘 나가 있을 때로
우리의 노래를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 생각하는데요. 천부경 노래 한번 들어보면 어떻겠습니까? 박수로 환영하면은 천연자 여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 좀 주세요. 예, 밥은 나와요. 이거는 관계없이 밥은 나옵니다. 밥 나오는 동안에 하는 거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밥 나오는 동안에. 알겠습니다. 자, 이거는 어디 가서 들을 수 없는 노래예요. 그리고 밥이랑 관계없어요. 그 밥에 이걸 대면은 부정 탑니다. 여기서 해야 돼요. 그 마이크 있잖아. 무대가 적어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사실 술이 같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한옥 할아버지께 말씀 전해드리기로는 술 마시는 자리에서는 노래 부르지 말라 그랬거든요, 천부경을. 근데 이제 술 전이니까 시작하겠습니다. 아유, 곡차니까 괜찮습니다. 네. 자, 그럼 아리랑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천부경에다가 아리랑을 익힌 겁니다. 이시무시석 삼국무진동 천일일지일이일삼 일접십거 무괴화삼 천이삼치삼인이삼 대삼합육생칠팔구 운삼사 성화노칠일묘연 만왕말래 용병부동권 본심본태양 악명인중천지일 일중무종일. 고맙습니다. 그리고요, 천부경에다가 옛날에 독립군 애국가라는 게 있어요. 올드랭 사인에다가 제가 한번 처음으로 붙여 오늘 처음 적에 제가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시무시 석삼공무진범 천일지리인일삼 일족시입고 무괴화삼 천이삼 지삼 인이삼 대삼 합육 생칠팔구 운삼사 송화노칠 일묘연 만왕말래 용변 부동본 본심본 대영 악명인중 천지일 일종무종일. 감사합니다. 앵콜. 이따가요 숫자 좀 돌면 얘기할게요. 여기 저 아까 여러분 저하고 약속했죠? 입회원서 꼭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먼저 오셔가지고 오늘 회비를 안 내신 분 회비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지갑을 털으셔가지고 현금 너무 많이 내면 제가 좀 고달퍼집니다. 그냥 너무 좀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적당히 하세요. 너무 많아도 괴롭습니다. 그리고요, 저기, 저, 우리, 지금 저, 흥미를 장식하기 위해서, 우리, 저, 우리 이판석 총재님 나오셔서 한 말씀 한번 예,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세계 창조학회 총재 이판석입니다. 여기 이 자리에 오니까, 21세기 신문화연구회라는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모이셨는데 이 사람도 이 단체의 명칭과 거의 유사한 신세계창조학회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그 총재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역시 명칭과 같이 뜻이 통하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더욱 이 사람이 참석하게 됐습니다. 역시 앞으로
우리 인류는 새로운 신세계를 창조해야만 하는 그러한 지금 시기에 접어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여러분과 더불어 앞으로 새로운 세계 21세기의 신문화를 연구하면서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는 역군으로서 이 사람도 여러분과 함께 동참하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여러분과 함께 앞으로 이 나라의 무궁한 발전과 전 세계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 한번 총진군해 봅시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좀 늦게 오셨는데 우리 저 홍 의원님 예 나오세요. 예. 저 한 말씀 해 주시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좋은 시간 잘 먹고 잘 삽시다. 감사합니다. 아따 이 막 뭐 키도 훨씬 커 갖고 말이야. 그렇더만은 아주 내 마음에 쏙 드네. 저기 저 그리고 이게 참 어렵게 오셨는데 우리 저 우리 김덕현 우리 저 원장님 김덕현 원장님 예 한 말씀 해주세요. 아예 이리 오세요. 예, 예, 이리 오세요. 아예 얼른 오세요. 인사라도 하고 가세요. 인사라도 하고 가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21세기 해원매 지도자님들 그동안 참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이 앞전에 이공훈 회장님 참으로 21세기 단체를 이끄신 데 대해서 참으로 수고하셨습니다. 피 끓는 젊은 정열을 가지고 새로운 21세기를 창조해 나가고자 수고하시는 우리 김정식 회장님께서 참으로 좋은 적절한 시기에 회장직을 맡으셨다고 생각됩니다. 저도 옆에서 열심히 협조하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우리 저 예 생명운동 NGO 연합 그룹에서 뭐 우리 두 분 중에서 한 분 말씀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김정식 총재님 회장님으로 초대된 데 대해서 아주 저도 함께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원래 그 12월 17일 날 오후 2시에 국회의관에서 저 한국 생명운동 한국 NGO연합에서 1년 동안 국회의원 중에서 330명 국회의원 중에서 12명을 뽑아가지고 대한민국 국회의정 대상을 수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발점은 내년에 나름대로의 이 21세기 신문화 이 함께 나가는데 엄청난 그 같은 파트너가 되리라고 생각하고 저희 그 생명운동 한국 NGO연합에서도 아까 역사 부분이 있습니다. 4대 생명운동을 걸고 1억등 대무제뜻 전 세계인이 평화등 다는 그런 운동이 조금 있으면 나올 겁니다. 그래서 4대 생명운동 이 관계는 다음 카페에 생명운동 한국 NGO연합 들어오시면 모든 사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간단하게 4대 생명운동은 자연생명운동,
교육생명운동 중에서 역사교육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생명운동, 정신생명운동이라 해가지고 정치, 아까 중요한 부분인데 소통과 한문화를, 홍익문화를 발전시키는데 저희들이 앞장서서 모든 그 시민단체를 대표해서 저희들이 나갈 겁니다. 그와 오른쪽 왼쪽 팔을 우리 김정식 총재님과 이 21세기 신문화연구회와 같이 나갈 것을 제가 이 앞에서 말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뭐 그냥 나오셔서 한 말씀 하시고 싶은 분 계시고 아니 그러기 전에 참 우리 저 송방호 교수님 여기 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이리 자리하십시오. 그리고 여기 저 우리 임중산 회장님 어디 계시는고? 또 자리 안 계시네. 핸드폰 있으세요? 제 번호로. 예, 좀 계시다. 예, 계시다. 전화번호 어떻게 되세요? 010. 명함을 디지털로 바로 넣어드릴게요. 010. 예. 010. 8237. 8237. 8962. 8959. 안 해요, 그만. 그래, 그래. 뭐,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우리 김정식 총재님, 애들 문자로 똑소리 나는 분이죠? 예. 예. 아마, 때가 이르러서, 또 여러분들도 잘 하셨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막 기운이 이렇게 펄펄 넘치는 우리 김 회장님의 취임사와 더불어서 계획을 들으면서 느끼셨겠지만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21세기 신문화 연구회가 새로운 기원을 맞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어려운 자리에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자리를 맡으신 우리 김 회장님의 건강과 21세기 신문화연구회 앞날에 축복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면서 인사 말씀을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제가 아까 그 소개를 다 드리지는 못해가지고 그런데 우리 저 저쪽에 우리 저 송상천 회장님 저 우리 송 회장님은 저와 더불어서 그 뭐라 합니까 경제 복귀를 하기 위해서 저하고 손을 좀 맞잡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기대에 부응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다 아는 게 우리 저 김재수 원장님 또 예 모셔서 한번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 행사를 볼 때 그냥 무조건 왔더니 잘 예 가까이 되세요. 예 저 사실 내 이름은 김재수입니다. 재수 좋은 사람입니다. 재수 운수 대통령 가지고. 우리 나라를 세계 만명에 떨칠 거로 가정합니다. 전 평통위원입니다. 예. 이거요, 사실 이게 마이크가 이게 골치 아픈 겁니다. 저, 뭐 자신만만 하던 분도 이것만 잡으면 오갈팽이 들거든요? 이제 이 적응이 잘 안 되는 분들은 좀 더듬는 경우도 있어요. 이해하시죠? 네. 예,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누구요? 네? 그래도 있고 조남이
자, 예, 그리고 우리 저 김동수 우리 저 회장님, 어서. 네, 알아요. 네, 한 말씀 하세요. 계담유록이나 정감록에 진사 성균출 오미 낫당당 임진계산년의 성인이 나타나서 이번에 갑오 정민년 2014-2015년에 남북 통일로 갈 수 있는 좋은 운이 오고 있으니까 네. 김정식 총재님을 비롯해서 이공훈 직전 총재님을 비롯해서 우리가 세계 만방에 21세기 신문화를 207개국에 방기문 사무총장이 계시는 한 많은 지사를 설치하도록 건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기 우리 열심히 좀 비디오를 찍고 계시는데 우리 저 의정부에서 오셨습니다. 우리 모경봉 우리 회장님을 예, 소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앉으세요. 잘 보이죠? 그리고 우리 저 얘기해. 내가 홀딱 벗겨서 다 보여줄게. 초창기 드디어. 때부터 우리 21세기 신문화 연구회 웃 어른으로서 지금까지 후보를 아끼지 않고 노력하고 계시는 우리 임종산 우리 저 전전 또 그전 우리 회장님을 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네, 아주 오늘 많은 분이 이렇게 와주셔서 감회가 깊습니다. 아, 이 단체가 원래 시박할 때 신정치문화연구회였습니다. 오늘 저 박찬희 선생님께서 제대로 이 단체의 주인공이 나타났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멋있는 것이었어요. 원래 지원대 역량소라는 말이 뜻이 뜻은 하늘같이 높았지만은 우리의 역량이 모자라서 그 뜻을 이루지 못했지만은 이제부터 한국 역사는 바뀌어져야 된다는 확신을 갖고 또 그러한 주인공이 태어날 수 있는 시대 상황도 됐습니다. 이래서 이것이 천명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미국과 소련, 중국과 일본이 하지 못한 일을 한국에서 해낼 수 있다. 이것은 내가 제일 못났어요. 이미 하늘이 정해놓은 제일 못났어. 옛날 백범 김구 선생 말씀이 있었어요. 네, 김구 선생께서 마지막 좋은 일, 말씀 나보라고 마지막 할 일을 하늘이 우리 민족에게 남겨놓았다 그랬어요. 네. 최후 마지막 할 일, 이제 인류 평화입니다. 네. 아,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이제 종교 논리가 아니 시부름거려서 된 것이 아니고 아까 박찬희 선생님께서 얘기한 대로 자파까지 부서 시간이 없어요. 시간을 땡겨 줄여야 돼. 시간을 줄여서 함축성 있게 민족운동을 전개시켜야 됩니다. 아, 이제야말로 명실상부한 조국의 운명 개척을 어디서 가져왔어요? 이제 외쳐야 된다. 여야당이 아니고 남북위정자들이 아닌 민초들이 이걸 만들어낼 것이라는 이것이 야인연세입니다. 네. 제 얘기 너무 짧은 시간에 다 하지 못하지만 제가 노래 한마디 부르겠어요. 꽃중의 꽃 무궁화꽃 천만의 가슴에 피었네 양원히 피었네 백두산 상산봉에 한라산 언덕 위에 민족의 꽃이 되어 아름답게 피었네. 활기 넘치는 민족이 되어야 돼요. 아,
맞습니다. 우리는 약동하는 민족이요. 대지의 작가, 대지의 작가, 팔복이 여기서 떠나면서 안 갖다 준 거야, 그죠? 한국은 살아있는 갈대라고 그랬어요. 죽은 나라가 아니다. 비록 작은 약소민족으로 남에게 놀림을 받았을지언정 일제의 식민치하에 주권을 박탈당했을지언정 신탁통치를 거부하고 자주독립을 선언했던 이 민족이 살았는가 죽었는가 이제 보자. 빨리 가져와. 빨리 왔어요. 말도 안 하고 싶은 분은 지명 그런데 난 오늘 저 박찬희 예, 난 정말 박찬희 선생의 오늘 이 자리에 난 박찬희 선생을 한 30년 전부터 알았는데 참으로 그런 글을 쓸 줄은 몰랐어요. 정말 용서섬 치는 불이 활활 타는 불이 용서섬 치는 이 약동하는 정신이 이제부터 한국에서 빗발칠 것이다 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멘. 예. 저기 박찬희 선생이 모자란 말 한마디 더 할 수 있으면 나와서 한마디만 더 해주면 됩니다. 이 나와. 아, 아까 저 얘기를 했습니다. 제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썩어요.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은 발전이 아니라 후퇴다 그랬어요. 네, 맞는 얘기예요. 청시자 안종 총장 자, 직접 시켜보세요. 안정욱 총장님 나와서 한 말씀. 총장님! 안정욱 총장님. 개천대학의 안정욱 총장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식문화 운동 21세기 모임에 와가지고 많은 걸 느끼고 깨닫고 공부를 하고 갑니다. 민족은 문화와 문명으로 얘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21세기 식문화 운동이 활발한 점으로 인해서 우리 민족이 우리 민족의 의지와 뜻과 을을 아마 제대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저 안정호 회장님한테 제가 아주 혼이 났네요. 사실은 돌아가면서 이렇게 소개를 중간중간에 멘트를 해서 하려고 했는데 내가 그냥 기회를 좀 놓쳤네요. 그 개인적으로 죄송합니다. 그리고 우리 저 한쪽에서는 왜 소개를 안 하냐고 야단이고 한쪽에서는 저 그만하자고 그러고 이거 예, 우리 저 이제 마지막 우리 이태희 우리 저 회장님 모시고 한 말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자. 감사합니다. 하여튼 올해 송년회를 이렇게 거창하게 하면서 우리 21세기 신문화 연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어쨌든 우리 신문화 연구의 우리 회원님들께서 각자 건강하시고 또 하시는 바 잘 이루시고 그리고 가정이 화목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어쨌든 우리 21세기 신문화연구회가 지향해야 할 바를 두벅두벅 하여튼 성실히 길을 가면서 우리 신문화연구회가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아무튼 오늘 새 회장님으로 부임하신 김정식 회장님과 이공훈 회장님 그리고 여기에 계신 모두를 위해서 박수 한번 칩시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언니, 식사가 어떻게, 이제, 펄펄이 간대?